언젠간 슈퍼개미 주식부터 볼까? 응. 보고 싶어? 응. 좀 오래 못 본 것 같지 자기? 응. 어땠을 것 같아? 좀 올랐어? 좀 올랐어. 텔레 형 중에서는 플러스 나온 형도 있고, 그러니까 늦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플러스 나는 거고, 폭락을 견디고 이제 막 양전하려고 한다니까. 잘한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이거 봐. 그때 바닥에서 버린 사람들 그때 막 잘난 척하면서 주식은 이제 어? 지금 세상이 어려운데 지금 어? 누가 지금 주식하냐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 우리 오른 거 있어. 오랜만에 호 한번 할까? 안국약품 좀 올랐어. 우리 클로징 멘트가 뭐냐? 상한가. 언젠간 상한가. 어제 상한가 맞았어? 이게 얼마만에 이게 얼마만에 상한가야. 눈물 날라 그런다. 진짜. 어제 상한가 맞았는데 거의 본전이더라. 근데 오늘 또 올라. 근데 이거 왜 오르는 거야? 이거 세상 사이 어두워가지고. 아, 그래도 한번 보자. 뉴스 보자. 안국약품은 21일 오전 30분 18% 오른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노인성 황... 아! 머리야! 아. 그게 핵심이야. 18% 올랐다는 거. 그 티는 알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팔아야 돼. 뭐 개발하겠지 뭐. 나는 안 필요하잖아 그거. 너 왜 알아야 돼 그거. 노인성 황병명. 내가 먹을 것도 아니야. 나 노인도 아닌데. 내가 노인 되면 알아보는 걸로. 이게 또 깊이 얘기하면 형들 또 머리 아프다고. 나 레벨이 내 레벨이야. 내가 이거 갈 줄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 알아도 몰랐고 몰라도 몰랐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졸업. 아, 나 라이브만 키면 물어보는 거야. 안국약품 형 어떻게 해요? 형 안국약품 형 얘기하는데 지금 왜 안국약품 개추물려가지고 막 앞에 옆에서 뭐 멱살 잡았을 거야. 네가 언급했잖아. 아, 제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사라 그랬어요. 안국약품 쇼쳤으면 그러다가 계속 흐르는 거야. 계속 흐르다가 아 이제 버텨서 그래도 팔고 나왔네. 팔았어 팔았어. 난 팔아. 몰라. 난 뭐 개발하는지. 불로 쳐 뭐 상관없어. 내가 먹을 건 아니라는 거. 호! 어제 또 저것도 좀 많이 올랐어. 십몇 프로 올랐어. 금강공업도. 얘는 뭐 때문에 올랐냐면 금강공업도 해야겠다. 호! 금강공업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와 토지 건물을 팔아가지고 620억 원에 팔았대. 처분했대. 620억 원에. 시총이 1000억짜리인데. 10이 이제 감안하면 뭐 1200 몇십억 되겠지. 10이 아직 뭐 전환된 건 아닌데 전환할 거니까 하겠지. 이 정도면 시총에 뭐 몇십 퍼센트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유동화를 하는 거야. 약간 이마트랑 비슷한 거야. 거의 시총에 한 돈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 어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크게 그냥 오르는 게 맞긴 맞아. 왜 그러냐면 봐.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때는 그게 PBR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EPS에는 영향을 안 미쳐. BPS는 영향 그렇지. 머리 아파. 그냥 좋다. 외워. 그냥 좋다. 외워.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고하는 거잖아. 이게 왜 BPS에서 왜 EPS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왜 미래에 또 뭐 신사업이라든지 영업 활동에 써서 그게 왜 영업이익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렇지 중요하지 않아. 올랐다는 거. 그거 봐. 바닥에 힘들 때 했었으면 거의 40%도 수익 났어. 40%. 나 그 주식 잘한 형이 막 손절 치라고 할 때 손절 쳤으면 진짜 뒤질 뻔했어. 이번 개폭락 뭐 가격으로 다 돌아왔네. 이것도 돌아오고 올초올초 돌아왔네. 지금 이제 못 보고 오는 거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조립시킨 다음에 이제 언급 안 하는 걸로. 아이씨 진짜 내가 분명히 내가 나 메일로는 형 때문에 주식이 편해지고 수익 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막 초코파이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명품 얘기하지 마. 일단 어려운 얘기. 아 나도 사실 어려운 거 잘 몰라서 개명 없어서가 한 반 몰라서가 반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 이거는 알아도 몰랐고 몰라도 몰랐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막 시가 떠오른다. 시가 뭐? 시상이 떠올랐어. 뭐? 삼행시로 장학금으로 오늘 뛰어봐. 장 장학금 못 받은 건 학 학생 탓이 아니야. 금 금수저가 아닌 탓이지. 니네 부모를 원망해. 부모도 실력이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딱 떠올랐어. 사람들이 은근히 똑똑하다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똑똑해.
그 나도 이거 보면서 내가 그저께 민간 분야인가 그거 했잖아. 난 일부러 한다는 그런 논리에 별로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 아 근데 그 아줌마는 진짜 일부러 아닌 거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장관 후보 아저씨는 내가 그 아저씨를 되게 낮게 봤거든. 급을 아 뭐 금수저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니야. 사실 사람들 만나 보면 생각보다 내가 유튜버들 이렇게 만나잖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 3배 더 똑똑해. 사실 그 방송에 드러나거든. 그래서 아, 이 친구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그 정도 나는데 내가 보고 아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형이야. 그래서 어, 이 형 장관 후보 까미네. 까미네 진짜. 이 형은 교육부 후보로도 딱이네. 봐 자녀를 갖다가 시험도 안 치고 다 쉬운 길로만 쉬운 길로만 해가지고 어의정까지 가고 장학금까지 콕콕콕 다 꽂아주고 그러니까 요령을 아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쉽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막판에 그동안 실력을 안 쌓으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낙제를 하는 거지.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쉬운 길로만 가가지고 나중에 그 환자들 치료할 때도 쉽게 치료하는 거 아니야? 쉽게 치료하는 거 아니야? 실력은 있는데 부모 잘못는 애들 데려다가 대리 치료 막 그러고 걔가 더 치료 잘할 거 아니야. 애 때문에 막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닐까? 아 이건 범죄잖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근데 방법을 안다. 그리고 이제 꼭 의사 해야 돼? 금수저잖아. 그냥 의전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만 가지고 그냥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도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건 무죄다. 예뻐. 예전에 그 정유라 걔는 저 인물이 좀 빠지잖아. 금메달 따고 해도 소용없어. 난 걔는 유죄야. 걔는 잘못했어. 얘는 예뻐. 괜찮아. 대중들은 다 그렇게 반응해. 지금도 아직도 뭐 괜찮다고 하잖아. 나도 뭐 괜찮다. 그리고 건교부 장관 해도 괜찮다. 재단이 이제 사학재단하고 의료재단 같은 것들은 돈을 이게 안 돼. 자기 친구도 의료재단 있잖아. 돈이 이게 샤킹샤킹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쿠션으로 치거든. 쿠션 알지? 그래서 내가 뭐 친인척이 거기서 뭐 밑에다가 뭐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때 쿠션 먹고 자기가 그 부대 사업으로 하잖아. 납품, 뭐 공사하면서 하고 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거를 채권을 딱 잡는 걸 보면서 야, 방법은 무궁무진하구나. 이거 너무 좋네. 이거 보고 아마 사학재단 형들이 두 갈래로 흘렸을 거야. 야, 너 때문에 이제 나 이거 못하게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형들이 있을 거고 한 형들은 아, 내가 왜 저걸 몰랐지? 하는 형들 있을 거고 이거 뭐 요령이 너무 좋네. 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법무부 장관 괜찮네 하면 되지.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 누가 어떤 사람이 막 나 라이브에서 막 물어보더라고. 난 한다니 막 몸은 자본주의야. 인간 본성이잖아. 몸은 우리 딸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어? 나 돈이라도 한 푼 더 착복하고 싶고 매입 채무는 다 받고 싶고 매출채권은 상대방 다 삼각했으면 좋겠고 그게 인간 심리란 말이야. 그걸 이렇게 하잖아. 기보 이런 거는 다 띄워먹고 내가 받을 거는 딱 착복하고 이게 인간 심리란 말이야. 그 나도 그래. 자기 같으면 안 그러겠어? 그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자본주의면 입도 자본주의여야지. 그 전에 막 트위터에서 얘기하고 막 이별을 얘기했던 거 이거 다 자기한테 이제 화살로 들어오잖아. 그리고 또 팩맨 형 스타일로도 가. 야 조구 까도 너 양파야? 내 스타일로 아 형님 존경합니다. 네, 옛날에 존경하던 분이 이제 이명박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조국 형. 아 형님 존경합니다. 저도 좀 점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혼이었으면 제가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한번 이 진짜 찾아갔을지도 몰라. 또 오늘 실외 겁나 찍게 했구만. 자 다시 또 주식을 들어. 우리는 뭐 사회에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이거 나는 되게 주식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책 기조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잘 된다. 날아간다고 했지. 어? 봐, GTX 발표하잖아. 임대 아파트 막 팍팍 짓잖아. 건설 건자재들 괜찮아. 지금 좀 안 좋을 뿐이야.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자신감은 없어. 좋아질 수도 있어. 사란 얘기는 아니야. 사지 마. 공매도 쳐야 돼.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일단 개박살라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실상에 대해서 알잖아. 대중들이 이래도 안 깨지는 사람은 안 깨져. 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약간 거의 종교적. 내 방송 볼 필요가 없어. 이런데도 이걸 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못 느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알라후 이크바를 하러 가야 돼.
그 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슬람교 빨리 개종해야 돼. 여기 와서 보는 게 형의 시간 낭비라니까. 난 한 3원 받으니까 고맙긴 한데 형한테 도움 안 돼. 내가 그 3원 받아서 뭐 부자 되겠어. 난 형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딴 데 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레임덕이 좀 없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날라가지. 날라가지. 지금 정책 기조 때문에 그래. 지금 퍼가 리레이팅 됐어. 주식이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보다도 사람들이 주식을 기피하고 있어. 특히 외인 투자자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반기업 정서가 좀 크잖아. 반기업 정서 있는 나라에서 투자하겠냐? 아, 나도 하기 싫은데. 그냥 싸가지고 어쩌고 들고 있는데. 텔레공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목 올라오면 매도해가지고 현금 보유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현금 보유량을 좀 더 끌고 가자고. 수익 난 것 같다가 현금 보유량 끌고 갔고 나머지 이제 아직 시세 못 받은 것들을 좀 기다렸다가도 장이 올라왔어. 지금 1800대 찍었다가 지금 1900으로 좀 올랐잖아.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천천히 하면 돼. 그거 어차피 좀 있으면 좀 배당 와. 그 우리 들고 있는 회사들이 배당이 은행보다 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버티면 된단 말이야.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국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구조가 단단한 회사를 고른 뒤 비중 조절하면서 버티면 결국은 이긴다. 이걸 개미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가 구조가 단단한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막장인지 구분을 못하니까는 물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매도하게 된다.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시세를 주게 돼 있어. 내가 볼 때 안국약품 손절친 형들 많아. 좀만 버티면 되는데. 근데 여유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숍으로 이번 달 안에 내가 10%를 내야겠어. 그러면 손절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틀린 거야. 직장인에 맞는 투자. 우리 여기 전문 투자가를 위한 방송 아니야? 전문 투자가를 위한 방송은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어. 전문 투자가들 중에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내 얼굴 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회사 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분명히 손절 치고 막, 냉철이 개새끼, 씨발. 저 새끼, 순 나쁜 새끼 저거, 씨. 나 원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장이 막 한 2,500원 이렇게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 바닥에 있는 거 다 시뻘거지게 막 올라와. 2,500에 가냐 못 가느냐가 혹시 가면 갈 수도 있잖아. 갑자기 정책 규제 바꾸고 신기업 정서하고 감세하고 그러 그냥 날아가. 그건 장담한다. 정책 규제 바꾸면 그냥 날아가. 2,500, 3,000까지도 날아간다. 그러면 봐. 날아가면 친미하고 반중하고 중국 요새 이렇게 제조업 찌릿찌릿 될 때 우리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해봐. 가능해. 가능해. 왜 안 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는 품목만 하면 되잖아. 또 뭐냐? 이제 신규 종목 얘기는 안 하려고. 할 게 없다 이제. 이거나 얘기하겠다. 노 브랜드 버거 먹고 왔어요. 맛있어요. 형님 괜찮네요. 노 브랜드 버거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 한번 할까? 맛이 어떤지. 내가 사실 생각하는 경영자 중에 최고의 경영자는 정용진 형이야. 집으로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주는 거 아니야? 갖고 가져가 좀 하나 가져가. 오토바이 여러 개인데. 저는 남자면 BMW죠. 수천을 타고 환교했어요 지금. 경영 잘하잖아. 딱 할 수 있는 거 딱딱 하잖아. 아, 뭐 걱정해. 이제 이마트 얘기는 하지 말고 용진 형 얘기만 해야겠다. 나 오늘도 그거 판돈 받다가 좀 샀어. 안국약품 판 수익금에서 일부를 해다가 좀 샀어. 뭘 걱정을 하고 앉았어. 나를 왜 여기서 막 송타고 앉았어? 국민도 친하니까. 나중에 봐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봐. 조국 형의 그런 것들을 다 까서 봐야 이상하네 이러잖아. 난 사실은 보기 전에도 다 그런 줄 다 알았어. 다 알아.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게 성립이 될 수 없어.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 진짜 무소유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월급 이렇게 받으면 이건 국민의 피와 땀이다 해가지고 천만 원 받으면 나 무소유야. 나 백만 원이면 차비랑 밥값만 하면 돼. 그래서 딱 내역서 자기 거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다시 국고에다 헌납하고 판감이 있잖아. 그 판감이 너무 막 쏟아지잖아. 안 하고. 그리고 보좌관도 나 보좌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어. 관용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지. 한 명도 없어. 나도 안 돼. 들어오면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이게 판관비 막 그래서 활동비 나오면 싸우잖아. 아, 나 좀 더 주라고. 아니 국경 그거 하려고 했는데 사람 다 똑같아. 여기 주식에 오는 형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친기업적인 정서를 가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 못해. 진짜 큰 투자가가 되려면 친기업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내가 기업에 투자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약간 우리가 어디서 뭐가 좀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면 부정부패는 뭘로 바꿔야 돼? 바꿀 수 없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줄일 수 있어, 부정부패를. 뭘로 줄인 줄 알아? 감성으로. 촛불로. 됐어? 아니야, 시스템이야, 시스템. 시스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처벌 시스템도 그런 거야. 봐봐, 지금 권력자 친한 사람이 법 잘못 저질렀어. 응, 너 괜찮아, 너 친하지? 봐준다고. 근데 권력하고 오히려 적대된 사람들 걸렸어. 그러면 아주 가혹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시스템의 부재라는 거야. 진짜 그런 거를 막 알파고 같은 거 돌려가지고 형량 같은 걸 컴퓨터로 따따닥 베겨봐. 우리나라가 뭐 법치주의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권력자면 다 끝이야. 나 대통령 되면 악플 되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안기부로 끌려가지고 다 죽는 거야. 씨, 형들은 좀만 기다려. 씨. 아니, 다 웃자고 하는 얘긴데 이거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우리 방송은 달라.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99%는 이해하는데 한 1%, 왜냐면 다른 방송은 내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썰캐짐이야. 이게 비꼰 거야. 그 댓글에 있잖아. 아니, 이걸 옹호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막.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 꼭 보면은 99%의 똑똑한 사람들은 댓글도 안 단다? 그 이상한 사람 댓글을 대죠. 상한 거 어쩌다 한번 맞았는데, 운으로 얻어 걸렸는데, 다 얻어 걸리네. 사조호양도 얻어 걸렸잖아. 사조호양도 얘기하지 마. 아, 여기선 얘기 안 했나? 사조호양도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씩 졸업시킨 다음에 이제는 전공 얘기 안 하는 거야. 아, 할까? 오늘 나 뭐 샀는지 하나 할까? 그래. 해? 진짜? 동원 FMB는 보초만 세워놓고,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나왔잖아. 보초만 세워놓고 3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죠. 그 이유가 있어. 그 3분기 기저 효과가 좀 있어. 그래서 3분기 좀 보고 들어가자, 보충만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또 하나 풀었다. 아니, 위에 좀 여러 개 있는데 좀 지금 자신이 없어. 또 잠깐 반등했잖아. 이렇다고 또 지금 화들 짝. 사람도 어떻게 움직인지 알아? 조금 양봉 좀 나왔잖아, 바닥에서. 좀 코스닥이랑 올랐잖아. 오, 간다. 그래서 오, 막 이런다고. 그러다가 딱 은봉 뜨는데 코들 오, 오, 화들 짝. 오, 내일 망한다. 오, 아래 공포 팔아야 된다. 이런다. 닌겐들. 그 떨어지면, 야, 냉철 저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숨을 잤기 때문에. 그러다가 딱 이제 올라서 딱 상 가잖아? 역시 나는 주식을 잘해. 이거지. 아, 내가 주식을 만나면, 나는 그래도 20년을 하고 경험이만큼 여러 사람들 하고 매일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의 띠가 이렇게 보여. 말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투자 스타일과 아, 대체하면 수익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도 돈을 벌잖아? 돈을 단기에 좀 벌잖아? 내가 뭐가 이렇게 해서 몰빵을 했어. 근데 이제 수익이 팍 났어. 그러면 이거 내한테, 나한테 없던 재능을 혹시 발견한 건가? 맞아. 그거야. 나는 주식의 신이었어. 이걸 나의 이 노하우를 퍼뜨려야겠어. 이렇게 사고하게 된다니까? 사실 나도 그랬어. 얼마나 그 형들이 봤을 때 무섭겠어. 먹어도 보고 깨져도 보고. 대충 이렇게 중산층에 안착하니까 좀 깨닫는 게 생기더라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영원한 중산층일 수밖에 없구나. 그 수익률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구나. 수익률 안 나오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수익률도 실력이야. 사모펀드 투자는 봤잖아. 이게 투자 이건데. 슈퍼개미는 글렀어. 그냥 중산층으로 그냥 평생 살 것 같아. 야, 난 좀 슈퍼개미 꿈 좀 꾸면 안 되냐? 그래, 그래! 이거 그 악마를 보았다 보면 나는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난 좀 슈퍼개미 꿈 좀 꾸면 안 되냐? 나는 슈퍼개미 좀 되면 안 되냐? 그래, 안 그래? 꼭 부모 덕을 봐야 됐어? 아니, 또 기다리면 우리 또 사자. 그랬지. 우리 안 되면 또 우리 뭐 아들? 아니, 손자? 뭐 이렇게. 우리가 중산층 올려놓고 우리 저기 아들이 이제 상류층 올려놓고 그럼 손자 때 슈퍼개미 딱 가는 거지. 그럼 딱 내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 손자를 딱 앉혀놓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꿈이 이루어졌다. 손자야, 너 슈퍼개미 됐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슈퍼개미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할아버지 못 됐어.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10억만 땡겨줘. 주식 좀 사게. 한 1년 더 살 것 같아. 어쩌다 보면 이렇게 좀 오른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자, 오랜만에 상한가 맞았어. 자, 언젠간 또 상한가!